현재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핵위협이 고조되면서 북한이 과연 그동안 중단했던 핵실험을 하게 될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7차 지하 핵실험이 감행될 경우 한반도 북부의 지진대를 자극하여 한반도 백두산을 제외한 또 다른 화산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DMZ 정중앙에 위치한 철원평야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평야지대 중 하나인 철원평야는 독특하게 바닷가의 해수면보다 400m 이상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경우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대 평원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중간에는 오리산이라는 활화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데요. 국토전략TV를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북한 백두산에서는 지난 제6차 핵실험이 진행되면서 백두산 내에서 이상 지각현상이 발생하면서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임박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백두산 분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 동북아시아에는 거대한 재난이 닥치게 되며 북중 접경 지역뿐 아니라 일본 열도, 중국 베이징까지 화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뿐 아니라 백두산은 한반도의 척추에 해당하는 머리 꼭대기에 위치한 산으로서 한반도 전체적인 지각 변동에 영향을 줄수 있어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한반도가 한 번의 핵실험으로 일본 열도와 같은 불안한 지질 환경을 갖게 될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백두산이 아닌 또 다른 활화산의 분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리산입니다. 한반도의 백곶에 위치하고 있는 오리산은 제주도의 한라산, 울릉도 나리분지, 백두산과 함께 한국에 남아있는 활화산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화산이 위치한 추가령 단층대에는 수도인 서울과 주요 교통 인프라와 인구 밀집이 이뤄진 시가지가 밀집해 있어 화산이 다시금 폭발하게 될 경우 수도권 북부 지방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될 뿐 아니라 지하 핵실험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면서 백두산의 지하 마그마층을 자극해 백두산이 폭발할 위협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백두산 부근의 핵실험장을 대신해 남쪽의 강원도 쪽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만약 남쪽에서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철원평야의 휴화산인 오리산의 마그마방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철원 부근의 해발고도 300에서 400m에 위치한 거대 평야지대는 화산 분화에 의해 만들어진 평야지대입니다. 마그마층이 주변의 지형을 평탄하게 해서 오늘날까지 농사하기에 좋을 뿐 아니라 화산 안반의 우수한 토양을 통해 좋은 품질의 쌀이나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화산이 다시금 폭발하게 되면 철원 일대에 비무장지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마그마가 오리산과 철원 평야에서 다시 폭발하게 될 경우 백두산이나 제주도와 같은 거대 화산 폭발보다는 하와이와 유사한 마그마가 지형을 따라서 넓게 확산되는 재앙이 닥치게 될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지역이 군사작전 지역으로 남한이나 북한이나 화산을 연구할 지질학자들이 제대로 된 지질학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화산 분출을 하지 않았던지라 백두산이나 한라산보다 많은 마그마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화산이 폭발하게 될 경우 추가령 단층을 따라서 동두천, 의정부, 서울까지 마그마가 진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그마가 천천히 흐르는 특성상 화산 분화의 조짐이 보이면 공병단을 투입해 즉각 추가령 단층대를 차단할 마그마 차단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경우 마그마의 흐름이 휴전선을 따라 서해 바다로 마그마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탄강, 임진강을 따라서 서해 바다로 빠져나가도록 흐름을 유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경우 DMZ 비무장지대 휴전선에 위치한 남북한의 무장병력들 다수가 철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해당 지역에 매설된 지뢰들이 모두 파괴되어 화산 분화가 멈춘 이후에 지뢰 제거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암은 화구에서 빠져나올 때 온도는 700도씨에서 1200도씨가량 되며 마그마층의 두께는 20m에서 30m가량 되는데 지뢰가 한번 닿게 되면 즉각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그마의 높이가 약 15피트, 약 5m가량 될 경우 불과 130일이면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고체화가 이뤄질 수 있고, 20m에서 30m가량의 두께일 경우 최소 2년 반 정도면 고체화가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경화가 이뤄집니다.
이만큼 북한에서의 지하핵실험은 더 이상 한반도의 지각환경, 특히 지하 마그마층이 있는 철원평야, 백두산 일대가 버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또다시 분화가 이뤄지게 될 경우 한반도 안보지형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의 무장해제가 이뤄지고 재해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 무장 병력의 다수가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다수가 해당 DMZ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화산 분화가 이뤄지게 될 경우 북한 병력에 상당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피해가 클 도시로는 북한 개성시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천과 지형 계곡의 흐름이 개성시로 향하고 있고 남한으로도 마그마가 흐를 것으로 보이지만 남한의 경우 건설 기술이 발달해 있어서 인구가 밀집한 추가령 단층을 차단하게 되면 마그마의 흐름을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북쪽 방면으로는 한 번에 차단할 수 있는 단층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갈래의 마그마 흐름길이 DMZ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하천들을 통해 마그마가 흐를 것으로 전망되어 마그마 이양과 또 북한의 지하핵실험 규모에 따라서 개성시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2017년 포항지진의 경우 포항지열발전소 건립을 위해 2012년도부터 땅을 시추하던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면서 2019년 3월에는 2017년도 발생한 포항대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포항에 위치한 단층을 자극해 거대한 피해를 입힌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순 지열발전소 건립을 위한 시추로 인해 2017년 포항에서는 건물이 붕괴하는 등 지진 발생 당시 추정한 피해 금액만 522억 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또 만약 북한에서 지하핵 실험, 특히 백두산과 오리산 화산이 위치한 북한 지역 내에서 또다시 활성단층을 자극할 만한 폭발이 생기게 된다면 수천여 년 잠재되어온 백두산, 오리산 화산 등의 분화가 매우 우려됩니다. 불행 중에 장점을 찾아본다면 마그마가 휴전선을 따라 서해 방면으로 흐름으로 인해서 거대한 평야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와 같이 비옥한 토양으로 이루어진 거대 평야지대가 철원평야에서부터 서해바다 임진강 한강하구까지 DMZ 비무장지대를 따라서 거대한 평야지대를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 농사를 짓기에 알맞는 친환경적 평야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장점인 부분은 해당 평야지대가 해발고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입이졸률이 높은 밀농사를 짓기에 알맞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야지대로 남아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민족들의 직접적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와, 북한 백두산과 한라산을 제외한 또 다른 활화산이 있었다니 충격적이네요. 한반도에 화산지대를 자극할 수 있는 제7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